갱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미를 잡으러 갈 겁니다. 배낚시를 해서 가냐고요? 아닙니다. 보시면 24톤짜리 어장배 두 대를 가지고 가서 이 동해 앞바다 어장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대왕 도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어 보겠습니다. 갱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리얼 깽TV. 자, 현재 시각 5시 30분이고요 오늘은 다진항이 아닌 공현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공현진항 최고의 베테랑 선장님 유 선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얼 깽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찍고 고기도 한번 많이 잡아봅시다. 네. 유 부선장님이세요. 여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께서 오늘 배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24톤. 보시면 저기 정치망 24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파도 많다고 하거든요. 와, 두 시간가량 지금 배를 타야 됩니다. 지금부터 도미 잡이에 나서 보겠습니다. 아, 떨린다, 떨려. 리얼깽TV는 현재 공현진항에서 출항을 해서 공현진 앞바다로 가서 어장을 당겨서 도미를 잡아 보겠습니다. 갱구 여러분, 방파제를 보시면 파도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파도가 많이 치고 있어요. 아, 벌써부터 울렁거리는데 제가 과연 2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멀미에도 꿋꿋이 버텨서 대왕 도미의 모습을 갱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한 조를 이룰 뒤쪽에 보시면 어장배가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와, 갱구 여러분, 동해바다 일출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선원분들은 다 앞쪽으로 가 계시고요. 우리 선원분들이 리얼깽TV 손 흔들어 주고 계세요. 어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부표고요. 부표가 굉장히 크죠. 물 속에서 밧줄을 통해서 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밧줄 보이시죠? 자, 이게 어장 그물입니다. 그물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번 걷습니다. 고기를 담기 위해서 어창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창도 굉장히 많아요. 24톤의 배기 때문에 어창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총 7개의 어창이 있습니다. 자, 배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갱구 여러분, 지금 배는 온통 물바다입니다. 바닷물을 엄청나게 퍼올리고 있어요. 8월을 담기 위함이죠. 그물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0분간 건져 올렸고요. 저 앞에 보시면 유압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돌려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망 그물인데 허가 없이는 하실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제가 2층에 올라와서 배의 전경을 찍고 있고요. 24톤짜리 배, 유 선장님이 직접 설계한 배예요. 수조들도 배치를 하고요. 크레인도 이렇게 단 겁니다. 이 배의 심장 엔진입니다. 엔진이 550마력이에요. 우리 리얼깽TV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선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리얼하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크레인 붐대로 그물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자꾸예요. 자꾸 지퍼가 달려 있고요. 지퍼 안에서 고기를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포스님 지퍼를 열고 있죠. 우리 깽구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대형 통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깽구 여러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장 안쪽으로 현재 숭어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고기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잖아. 고기랑 고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방어, 대구, 참가자미, 아자미, 횟대, 쥐치, 돌돔, 참돔, 밤생이 다 있습니다. 동해안 고기랑 고기는 다 들었어요. 깽구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으시려면 여기가 선별장입니다. 자, 물고기 쏟아지고 있죠. 과연 무엇이 있을지. 당연히 동해안 자연산이고요. 숭어, 대숭어, 대방어, 대방어. 와, 임포스님 등기 아기예요. 아기 돌돔, 우럭, 대방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치야, 한치. 아, 오징어는 완전 똑같네. 굉장히 이거 씹을 것도 없어요. 입에서 바로 녹습니다. 오늘의 주어종인 감생입니다. 대감생이. 와, 최고급 어종 돌돔입니다. 자연산 돌돔. 자, 저번에 보여드린 전어입니다. 현재 배 전경입니다. 위쪽이 이곳 수조가 선별하는 곳입니다. 사이즈가 안 되는 것들은 모두 방생을 하고요. 도미면 도미, 참돔이면 참돔, 방어면 방어, 선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유 선장님께서 든 게 쥐치입니다. 쥐치. 아구 작은 건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아, 아구 작은 사이즈는 다시 다 방생을 하고요. 자, 돌삼치 새끼도, 자, 조만한 사이즈는 다 방생을 합니다. 포수님이, 자,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대방어, 방어, 방어, 방어.
광어. 그러니까 광어. 대광어. 장대. 와, 엄청 크다. 장대가 이렇게 커요? 어. 임포수님이 들고 계신 고기는 병어예요. 병어. 선별수족관에 있는 거는 아잠입니다. 동해안에서 낚시하면 많이 잡히죠. 도미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물에 공기가 차서 지금 배가 약간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음료수 타임입니다. 배 이동하는 동안 음료수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물에 거의 다 끈져 올렸는데 고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같이 고기 잡으시죠. 자, 저게 참돔입니다. 우리 선장님께 드신 게 동해안 참돔이요. 곰 중에 왕이죠. 유선장님이 든 게 대우럭입니다. 대우럭. 대우럭의 모습입니다. 와, 참복입니다. 참복. 선생님 눈 감는 생선이 별로 없어. 눈 감을 거는? 눈 감지 아니. 농어 새끼고요. 사이즈 안 되는 거는 모두 다 방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치만 그물로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상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깽구 여러분,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그물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조금 안 되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제 멀미 적응되나 보다. 멀미더라고. 멀미 오늘은 덜해. 거의 안 했어. 적응하는 거야 너도. 그러나 봐. 저희는 공현진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깽이 멀미를 많이 안 했어요. 약이 좋긴 좋구나. 깽구 여러분, 오늘 선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죠. 여기 지금 입찰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잡은 고기들입니다. 평소보다는 많이 못 잡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도미를 회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스가 회 오늘 제대로 떠줘. 제대로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깽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직접 잡은 자연산 도미를 회를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아가미 피를 일단 먼저 빼주고요. 야, 칼 진짜 잘 든다. 아끼는 칼 가져왔구나. 1년 만에 꺼냈다. 장사 좋구나. 오늘 방파제에 나가서 회를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봄비가 많이 옵니다. 해서 깽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도미 회의 정석을 보고 계세요. 뜨는 사람마다 틀려. 그렇지, 조금씩 다르잖아. 왜 뜨는 게.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지 다. 살 윤기 너무 좋죠. 탱글탱글. 자, 임포수님께서 도미 회를 뜨고 계세요. 와, 칼솜씨 죽인다. 되자마자 그냥 쑥 잘리잖아. 리얼 깽구 여러분, 회 한 사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윤기 보이시나요? 자연산 도미에 지금부터 같이 드시죠. 야, 너 오늘 멀미 하나 달았어. 근데 배가 커서 그러나? 그게? 약이 좋아서 그러나? 네? 약이 좋아서. 아, 나 한약 샀어. 잘했어요. 오우, 이제 딱딱 잘 따는데 아직. 따라줘야죠.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언제나 안 따라줘서. 야, 근데 오늘 회 잘 떴다. 야, 이 보수님이 회 진짜 잘 떠요. 야, 뭐야, 오늘 오랜만에 한번 내봤습니다. 이쁘나요? 자, 이렇게 섞어서 된장, 초장, 다음에 고추냉이, 청양고추 이렇게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나 숨 못 죽겠다 이제. 근데 먹어보자. 맛있네. 와, 죽인다. 아, 선장님 같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 예. 우리 아면은 우리 옆집 형이었잖아 원래. 원래? 형네 옆집 사는데. 나 옆집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자, 이거 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 윤기 보시죠. 자, 안 나올 수가 있네. 자, 그렇습니다. 회 윤기.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딱 봄철에 15일 정도밖에 안 나. 이게 이거 다음에 작잖아. 그 다음부터 조금만 짤잖아. 깽구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기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다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니면 회로, 매운탕으로, 대우로, 뭐 농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만 명을 저희가 돌파를 했어요. 깜짝 놀랐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또 만 명을 돌파를 해서 저희가 요 다음 영상에 조개 이벤트를 동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제작을 못했어요. 아직 큰일 났어. 이번 주 이제 제작해야 돼. 큰일 났어. 조개를 보내줘야 되는데 파도 쳐서 배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도 날이 안 좋은데 큰일 났어. 약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벤트는 하고, 네. 형이 나중에 잡아서 보내주세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컬러고! 이번에 구독자님이 주고 하셨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지. 아, 이거 먹어봤어? 먹어봤죠? 이건 무슨? 아, 이거 우리 손님들이 예전에 장사할 때 많이 사갖고 와. 그래서 이수를 많이 만들어. 통발 치는 거 알려줬다고? 통발 치는 거 알려줬거든. 네. 화요가 괜찮잖아, 이게. 주치수를 주죠. 광고 들어오면 할 거나? 아, 뭐 광고가 순서라고 했는데, 뭐 광고야, 빨리. 그거 안 해? 안 해? 해야지. 아, 이거 쎄, 술이. 확확 먹지 마. 이 조금 먹은 거. 어, 너무 짜요, 진짜. 와, 저 따끈따끈한 거 괜찮니? 너무 짜요. 너무 쎄, 이거, 진짜. 양주인 줄 알았어. 양주가 더 세잖아. 먹어봤다며, 아까. 뻥이야. 빨리 터먹어봐. 이거는 조금씩 마셔야 돼, 조금씩. 오늘 촬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팀들은 다 가족이야. 베트남 선원서부터 이 선, 그 유선장님이 아버지야. 아버지지? 네. 완전. 아, 그렇게 해줘, 그래. 네. 형은 나중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네. 진짜. 유선장님이. 형이 은혜 받은 게 있어. 뭐. 있어. 밀렸어? 니가. 니가 뭘 안 하더니, 니가. 뭘 안 해? 얼굴? 아유. 아, 집사람도 카톡 왔는데 답변을 해줘야 돼. 큰일 나. 오랜만에 카톡 왔. 그래요. 카톡 잘 안 하고. 야, 3개월에 한 번씩은 카톡 안 보내서 카톡 왔다고. 야, 이게 또 카메라 꺼진 사이에 또 술을 많이 먹었더니 또. 아, 짤짤하다. 네. 지금부터 도미 지리를 끓여보겠습니다. 와, 이제는 술이 최스니 술을 깰 시간입니다. 형이 미역당 거 말린 거 갖고 왔어. 아주 뭐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 아주. 아유. 오. 이 보스님 때린 바람에 카메라 흔들렸어요. 야, 이거 반죽? 반죽, 씨, 장난. 야, 넓게 펴서. 아이, 아, 이, 이렇게 해야 돼. 넓게 펴서 가, 이 수제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게 안 돼? 이 무슨 요거 한 잔 먹자. 너는 이런 거 못 먹어. 촌놈이 이런 수가 어디서 먹니? 좀만 죽겠네. 입 될 것 같은데. 자. 야, 우리 깽이 오늘 또 월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갖고 형이 존나 기쁘다. 큰일 났다. 저 약 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약이 고약이다. 얘한테는. 진짜 고생을. 아니, 그걸 같이 먹어야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막 먹으면 어떡해. 아, 참. 이게 눈치 없어, 이게. 큰일 났다, 진짜. 질는 진짜 질인다. 와, 너무 싸겠니? 아니, 질여서 질이야? 리얼 깽구 여러분, 오늘은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낙경구 여러분, 저희 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영상에는 만 명 이벤트. 조개, 네. 아, 조개 막 파야 되니 이거? 우리 임포스님은 술만 드셨다면. 아, 죽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내가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어디서 오셨어요? 다낭. 다낭? 다낭에서. 아, 다낭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 가족분들이 볼 수 있게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이 찐이세요, 찐. 너라 찐. 그, 광빈. 너상 한국, 그건 하랑. 마리바고 레고링.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름이 띠미고요. 여기 베트남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너나 베트남 가면. 예, 너무 좋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